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 오후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모 씨.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단이 타고 있었는데 문과 가까이 앉았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셔서.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구속심문 1시간여 만에 나온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탔던 제주도 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지도자 3명 등 8명은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오늘 배편으로 제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항공기와 같은 A321 200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에어서울 역시 같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역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을 연 남성은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이 남성이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을 연 33살 이모 씨는 맨 마지막에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예약한 승객 한 명이 오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이 씨가 마지막 남은 비상구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비상구 시에 항공 요령이나 이런 거 동의하시니까 그 자리를 배정해 드렸던 거죠. 그런데 승객들은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 씨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행기에 오르고 나선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왜 자꾸 주위를 자꾸 봐. 계속 뭐 두리번 거리고 눈빛이 너무 살벌했어요, 진짜. 그리고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었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자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푸는 거예요,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쪽 비상구로 매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서 우리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씨의 집은 대구지만 제주에서 오랜 시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직한 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기간 탑승을 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 좌석 옆에 있는 비상구 레버를 당겼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어버린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네. 일단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문을 연 30대 남성 이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내리고 싶었다. 이 대답을 짧게 했죠. 자, 일단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입니다. 46조를 보면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겪는 사건이니까요. 판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상을 놓고 사실 민사소송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승객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보니까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사고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온 제주 학생 일부가 불안감을 호소해서 배편으로 제주도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파손 부분도 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나오겠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승객과 학생들이 어쨌든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열린 또 열려버린 초유의 사건이라서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CNN도 이렇게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비행 중에 비상구가 열릴 수가 없고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낮은 고도여서 문이 열렸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